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전자칠판을 이용해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제 강의만 봐서도 좀 공부가 되는 것 같아요. 화면만 봐도. 네, 하지만 이제 이거 강의를 듣고 이제 교재를 보고 복습을 하셔야 되죠. 이제 복습하실 때 이렇게 키워드 중심으로 머리에 새기면서 하시는 게 좋고요. 이 교재 맨 뒤에 있는 쟁점명 키워드만 따로 분리해서 뒤에 놔뒀거든요. 그 부분은 이제 해당 이제 공부한 분량만큼 쟁점명 보시고 빠르게 이제 연상되는지 연상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훈련을 거듭해야 이제 나중에 그천 개가 넘는 지문을 이제 한 시간에 복습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번 강의 들으시고도 이제 그 분량만큼 또 복습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편 헌법 총론 파트가 끝났고요. 이제 제 2편 기본권론 파트입니다. 자, 1장 이제 기본권 총론입니다. 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동 스스로 자신의 교육에 관하여 결정의 권리가 인정됐는지, 긍정한다고 봤죠. 자, 아동도, 저 아동은 이제 미성숙한 인격체에 있긴 하나, 자, 아동에게도 교육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인정된다. 네. 이렇게 헌법재판소는 인정했습니다. 자, 다음. 자, 초기 배아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되느냐. 자, 이 부분은 좀 중요한 문제, 좀 많이 나오는 문제였어요. 자, 형성 중에 특명인 태아에는 생명권 주체성이 있는다고 봤어요. 자, 그러냐면, 이제 모체에 착상되기 전인 초기 배아는 기부권 주체성을 인정할 수 없다. 네, 부정했고요. 다만, 이제 국가보훈은 인정했는데요. 네, 장차 이제 미래에 이제 잠재적으로 이제 인간으로 이제 발달할 수 있는 그런, 초기 배아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가의 보훈은 인정했다. 자, 이거 같이 알아두시고 가면 되겠습니다. 자, 기부권 주체성은 인정되지 않으나 국가의 보호문은 인정했다. 자, 다음. 자, 출생 전 형성 중 생명의 기본권 주체성. 자, 이거 태아죠. 아까 좀 전에 봤죠. 태아는 생명권 주체성 인정된다. 자, 그래서 예외적 긍정으로 봤는데요. 자, 통상 출생 후에 인간을 이제 기본권 주체가 될수 있다고 보는데, 그나마 이제 예외적으로 형성 중 생명인 태아도 예외적으로 생명권 주체성이 있다고 이제 봤죠. 긍정될 수 있다. 나왔죠. 자, 태아가 모든 기본권 주체가 될수 있는지, 자, 생명권은 가능한데요. 그 밖에 그쵸. 그 밖에 기본권 주체가 될수 있느냐? 그거 했는데, 아니죠. 이제 예외적으로 됐다고 보니까 생명권이라든지, 이제 신체 훼손, 그런 거에 대한 이제 기본권 주체가 될수 있지만, 이제 나머지, 그 외에는 이제 되지 않는다. 자, 모든 기본권 아니다. 모든 기본권 아니다. 네, 생명권, 또 신체 훼손, 그에 관련된 기본권만 이제 주체가 된다. 자,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되는 경우, 외국인도 기본권 주체성이 될수 있는데, 자, 국민의 권리가 아닌 인간의 권리이죠. 성질상, 기본권 성질상 인간의 권리인 것들을 외국인도 기본권 주체가 될수 있습니다. 자, 그죠. 인간의 권리, 해당하는 기본권, 외국인 주체가 됐다. 자, 인간의 권리는 뭐가 있냐? 이제 인간의 존엄과 가치, 뭐 행복, 추구권 같은 이런 인간의 권리가 외국인이 주체가 될수 있다. 자, 다음. 불법 체류 여부 따라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 인정 여부가 달라지는지. 자, 불법 체류 외국인 달라진다? 아니다. 아니라고 했어요. 자, 외국인에게도 주체성이 인정되는, 자, 일정한 기본권 불법 체류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건 아니다. 자, 하지만 이제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이 국가인권위원회 공정한 조사를 받을 권리, 헌법에 인정되는 기본권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자, 불법 체류 여부와 상관없이 이러한 권리는 그렇죠. 국가인권의 공정한 조사를 받을 권리, 헌법에 정해진 기본권이 아니다. 네. 한번 봐주시고요. 이 다음 이제 비교할 게 있죠. 자,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에게 직장 선택의 자유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되는가? 여기 부정된다고 봤죠? 자, 왜냐? 자, 직장 선택의 자유는 적법하게 고용허가를 받아 체류 중인 외국인에게 인정되는 권리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은 직장 선택의 자유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될 수 없죠. 자, 적법하게 고용 허가를 받아서 이제 정당한 이제 노동 인력으로 이제 정착한 그런 케이스에 이제 외국인에게 직장 선택 자유를 인정한다고 봤죠. 자, 그 판례도 중요한 판례니까 이제 같이 알아주시면 됩니다. 자, 외국인과 법인의 기본권 주체성. 자, 둘다 이제 기본권 성질에 따라서 기본권 주체가 된다고 봤죠. 그래서 외국인은 인간의 권리. 법인은 해당 결사체가 누릴 수 있는 기본권들. 이런 기본권들에 한해서 기본권 주체가 될수 있습니다.
자, 외국인의 자격제도와 관련된 평등권, 기본권, 주체성 인정되는가? 자, 외국인은 자격제도와 관련된 그런 기본권, 주체성 인정되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와 관련된 평등권, 기본권, 주체성도 인정할 수 없다고 봤어요. 자, 거주 이전의 자유, 결사의 자유, 자, 법인에게 인정되는가? 자, 거주 이전의 자유, 결사의 자유, 법인에게도 인정된다. 자, 거주 이전의 자유는 뭐가 있겠어요? 법인에게는? 그쵸. 자기 본점이나 거점, 이런 걸 이전할 수 있는 자유가 있겠죠. 법인에게도. 저 결사의 자유. 저 법인 내에서 조직을 형성하고, 그쵸. 뭐, 법인끼리도 또 묶어서 뭐 합병하고 이런 거 많이 하죠. 그래서 이게 결사의 자유 인정된다. 자, 대통령의 기본권 주체성이 있느냐? 긍정으로 봤는데, 이건 사인으로서의 지위에 있는 경우, 이제 대통령도 기본권 주체성이 된다고 봤죠. 자, 대통령은 헌법기관으로서의 지위와 또 사인으로서의 지위 두 가지 지위를 같이 가지는데요. 자, 헌법기관으로서의 지위에서는 공권력의 주체, 그리고 기본권의 수범자로서 기본권 주체가 될수 없는 것이 원칙이에요. 자, 이거의 헌법기관으로서의 지위죠. 헌법기관의 대통령이나 지방채장 등 사인으로서의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된다. 자, 공무원도 마찬가지죠. 공무원, 자, 공직자도 사적인 영역에서 있어서 기본권 주체가 될수 있다. 자, 공직 상실은 또 공무단위권과 다투는 경우에 해당하죠. 그래서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된다. 자, 공법인의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되느냐? 자, 원칙은 부정이에요. 자, 공법인도 기본권 소번자니까 자, 원칙적으로 기본권 주체가 될수 없다. 다만 이제 사경제 주체로서 활동하는 경우, 독립한 고유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자, 그리고 공권력 주체와 관계에서 지배복종 관계 있는 경우, 자, 이런 경우에는 기본권 주체가 될수 있다. 자, 원칙은 부정이고, 자, 예외 이렇게 세 가지 이렇게 있었죠. 자, 공법인과 사법인의 성격을 겸유한 특수한 법인의 기본권 주체성. 아, 공법인의 성격, 또 사법인의 성격을 겸유한 특수법인. 이게 뭐가 있겠어요? 축협, 중앙회 같은 경우죠. 자, 이런 경우에는 기본권 주체가 될수 있다. 자, 하지만 이제 공법인적 특성이 기본권 제약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자, 국립대학의 기본권 주체성. 자, 대학, 국립대학도 대학의 자율권을 가지죠. 자, 그게 긍정된다. 대학의 자율권. 대학의 자율권이라는 이제 기본권을 보호를 받는다. 국립대학도. 뭐 당연한 거라고 볼수 있겠어요. 대학이니까. 자, 지방자치단체 기본권 주체성이 있느냐? 자, 부정되죠. 자,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권의 수범자. 그러므로 기본권 주체가 될수 없다. 자, 다음 네, 기본권의 효력 파트입니다. 자, 기본권 규정의 사법관계에 대한 효력인데요. 자, 원칙은 간접 적용. 자, 예외는 지적 적용. 이 사법관계에 대해 사인적 효력에 관한 문제인데요. 네, 뭐 직접 적용한다는 학설도 있고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 이제 통설 판례는 다 간접 적용으로 봤죠. 사법관계, 사법법이나 사법 공법과 관련되는 자, 공법이 아닌 사법관계, 사인 간의 관계. 자, 기본권 규정은 성질상 사법관계에 직접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제외하고 자, 이런 건 제외, 그렇죠? 예외가 있어요. 그리고 사법상 일반 원칙을 규정한 자, 102조라든지 민법 103조, 750조. 이런 거 이제 간접적으로 사법의 효력을 미친다고 봤어요. 직접적으로 될수 있는 거에 뭐 환경권 규정, 뭐 여러 가지 학설 대립이 있긴 하지만 뭐 환경권 이런 거 있죠. 원론, 출판의 자유에 대한 뭐 그런 거. 자, 기본권 보호 의무의 범위. 자, 사인에 의한 기본권 침해. 자, 기본권 보호 의무 범위. 자, 기본권 보호 의무란 자, 사인. 에 의한 위법한 침해 또는 그 침해 이용부터 보호하는 국가의 의무를 말한다. 자, 타인에 의하여 개인의 신체, 생명 등 법익이 국가의 보호 없이는 무력화된 상황에서만 적용될 수 있다. 그렇죠. 기본권 보호의 범위에 대해서는 이제 국가가 침해한 경우에도 적용될 것이냐, 아니면 뭐 사인만에 의한 침해만 이제 국가의 보호를 인정할 것이냐에 대한 이제 대립이 있는데요. 뭐 이거 이제 헌법재판소는 사인만 좁게 봤죠? 협의설. 사인만에 의한 위법한 침해 위험입니다. 그렇죠? 이런 것만 대상으로 해서 국가는 기본권 보호해야 된다라고 봤어요. 자,
국가가 직접 기본권을 제한한다. 이 경우 기본권 보호 의무 위반 여부가 문제되는가? 좀 전에 봤죠. 기본권 보호 의무 대상에는 자, 사인에 의한 것만, 사인에 의한 입법권 침해만 그 대상으로 한다고 봤죠. 국가는 아니다. 그 국가가 직접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자, 이거는 이제 보호 의무 위반이 아니라 이제 기본권 제한 원리 따른 이제 판단해야겠죠. 자, 기본권 보호 의무란 사인인 제3자의 생명, 신체에 대한 침해로부터 자, 이를 보호해야 국가의 의무를 안 하므로 국가 직접 자, 주망용 분쇄기 사용을 금지하여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기본권 보호 의무 위반 여부가 문제되지 않는다. 자, 기본권 제한하는 경우니까 보호 의무 위반 여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기본권 보호 의무의 실현. 자, 기본권 보호 의무 실현 누가 하냐? 자, 입법자가 하죠. 일단 입법자가 입법 행위를 매개해서 합니다. 국가의 적극적 보호 의무는 입법자의 입법 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실현될 수 있습니다. 자, 그쵸. 보호의 뭐 재반 사정을 다 봐야 되니까, 그렇죠? 이건 입법자가 할 수밖에 없겠죠. 자, 단순히 기본권 존장은 헌법상 강범위 방어적 기능을 갖게 되는 자, 기본권의 소극적 방어권 성명과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그렇죠? 적극적으로 이제 입법자의 입법 행위가 필요한 것이죠. 기본권 보호 의무의 구체적 이행 정도. 그렇죠? 입법자에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 입법 재량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기본권 보호 의무 이행은 입법을 통하여 비로소 구체화되니까 자, 그 부분을 어떻게 어느 정도로 이행할 것인지 이거는 이제 재반 여건, 재정 사정을 감안하여 자, 입법 전쟁으로 판단하여는 입법 재량의 범위에 속한다. 자, 기본권 보호 의무 위반 여부의 심사 기준입니다. 야, 이것도 중요하죠. 자, 가소보호금지 원칙이 적용됩니다. 자, 가소보호금지는 뭐라 했냐. 그렇죠? 보호물을 다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이제 판단할 때 헌법재판소는 자, 가소보호금지 원칙의 위반 여부를 기준으로 삼는다. 자, 가소보호금지 원칙이 뭐냐 하면 아무런 보호조치를 하지 않았든지 아니면 그러한 조치가 전적으로 부적법하거나 매우 불충분한 경우. 자, 명백한 경우에 하나여 이제 국가의 보호물을 확인해야 한답니다. 자, 가소보호 원칙은, 자, 과잉금지 원칙과는 좀 다르죠? 자, 과잉금지 원칙은 기본권 제한에 대한 심사의 이제 기준인데요. 자, 과잉금지 원칙은 지나치게 많이 제한하지 말라는 거고, 이거는 너무 적게 보호하지 말라는 거니까 이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소보호 원칙은, 자, 아무런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나, 전적으로 부적법하거나 매우 불충분한, 명백한 경우에 하나여 이제 보호의무를 확인하게 됩니다. 자, 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 자, 공소제기 못하도록 했어요. 기본권 보호 위반인지, 자, 업무상 과실,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 말미암아 피해자 혹은 중상에 입었는데, 자, 종합보험에 가입되었다면 이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자, 이거 기본권 보호문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봤어요. 그렇죠? 꼭 반드시 이제 형벌을 통해서 기본권 보호를 할 필요는 없다고 이제 봤죠. 다만, 이제, 중상의 피해자의 이제 재판 절차 진술권, 평등권은 이제 침해한다고 봤어요. 과잉금지 원칙 위반이라고 봤죠. 나오네요. 이렇게. 자, 기본권 보호 위반이 아닌 경우에도, 보호 위반이 아닌데, 자, 과잉금지 원칙 위반 가능한지, 자, 방금 봤죠? 그렇죠? 좀 전에 이렇게 봤죠? 자, 이렇게 중상의 피해자의 절차 진술권, 평등권 침해를 인정했다. 보호문 위반하지는 않는다고 판시했지만, 기본권 보호 의무 위배를 가소보호 원칙 기준으로 심사 결과 동원 원칙 위반이 아닌 경우에도 과잉금지 원칙 위반의 이유로 기본권 침해를 인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렇죠? 가소보호 원칙은 너무 적게 보호하지 말라는 거였고, 이제 과잉금지 원칙은 지나치게 많이 제한하지 말라는 거였으니까 이두 개의 이제 심사가 다르니까 이게 과잉금지 원칙 위반은 가능하다. 자, 사법 질서, 공법 사법의 사법이죠. 사법질서를 형성하는 경우에도 국가에게 기본권 보호 의무가 있는지. 자, 기본권 보호 의무의 선언은 자, 국민과의 관계에서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자, 사인 상호 간 관계를 기울하는 사법질서에도 자, 기본권이 존중되고 보호되도록 할 의무가 있는 것을 천명한 것이다. 자, 기본권 보호 의무의 대상에 생명, 신체 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자유가 포함됐죠. 그러면 이제 사법질서를 형성할 때도 기본권 존중되고 보호되도록 할 의무를 이제 네,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자, 담배사업법이 국가의 보호에 관한 가소보호 원칙 위반하는지
담배 사업법은 자 여러 규제들을 통하여 직접 흡연으로부터 자 국민의 생명 신체 안전을 보호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담배 사업법 가독금지 위반 없다라고 이제 봤는데요. 이거 위반하면 큰일 나겠죠. 담배로 이제 세수 많이 확보하는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좀 위반하지 않는다라고 봤어요. 자 국가가 국민의 생명 신체 안전을 유지할 포괄적 의무를 지는지 뭐 당연히 긍정되겠죠. 자 국민의 생명 신체 안전이 위협받거나 자, 위협받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국가는 위험의 원인과 정도에 따라 사회 경제적 여건, 재정 상태를 감안하여 그 안전을 보호하기에 필요한 적절하고 효율적인 입법 행정사회 조치를 취하여 자, 침해 위험을 방지하고 생명 신체 안전을 유지할 자, 포괄적 의무를 진다. 자, 국가가 자, 제3자에 의한 환경권 침해, 자, 기본권 보호를 지는지 자, 긍정했죠. 자, 환경권 침해는 또 생명 신체와 같은 중요한 기본권 침해를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자, 국가는 사인 제3자에 의한 환경권 침해에 대해서도 자, 기본권 보호 지체할 의무를 진다. 네, 자, 확성장치 소음 규제 기준 규정 규제하는 것이 자, 환경권 침해인지 야, 이거는 구분해서 봐셔야 돼요. 자, 지방선거에서는 이제 환경권 침해라고 봤고요. 자,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는 자, 환경권 침해가 아니라고 봤어요. 최근에 나온 건 이제 지방선거에 관한 거였어요. 헌법 재판소 결정은 자, 시도지사 선거라든지 이제 지역구 지방의원 선거 자치구 시군의 장 선거에서는 이제 확성 소음 규제 주지 않은 것 이제 가소보호 대책 위반한다고 봤어요. 네, 되게 많죠. 그렇죠? 시도지사부터 지역구 자치구 시구장 엄청 많잖아요. 지방선거 하면 그 사람들이 이게 규제하지 않으면은 엄청 시끄럽겠죠. 그래서 이제 가소권치 위반했다고 왔다. 자, 그런데 이제 심사 대상에서 이제 대통령 선거와 최근 이거예요. 최근 지방선거 판례에선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나면 제외 돼서 이거 부분은 이제 과거에는 이거 이제 합헌으로 왔었거든요. 이게 그대로 이제 유지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심사 기준으로는 이제 가임금칙이 아니 이제 가소보호 원칙을 적용했다. 자, 이 부분도 같이 체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기본권 충돌의 해결 방법. 자, 서열이론, 법익 형량, 자, 규범 조화적 해석 방법. 자, 기본권 충돌은 자, 국가가 있으면 자, 기본권 주체. 자, 기본권 주체. 상이한 기본권 주체가 국가에 대해서 이제 자기 기본권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거죠. 상이한 기본권 주체. 달라요. 자, VS 자, 이런 경우, 자, 기본권 충돌하는 경우, 자, 기본권 서열이론. 자, 어느 기본권이 우열에 있으면, 위에 있으면, 이제 그 기본권이 더 우위에 있는 거죠. 자, 법익 형량, 실제적 조화의 원리, 이게 이제 규범조사 해석이에요. 자, 헌법재판소는 이 충돌하는 기본권 성격과 태양에 따라, 자, 그때그때마다 적절한 해결 방법을 선택하여 왔다. 자, 흡연권, 그리고 혐연권 충돌이에요. 해결 방법은? 자, 서열이론을 적용했어요. 이게 주로 이제 규범 조화적 해석 이런 걸 많이 적용하는데, 이제 서열이론 특이한 케이스예요. 그래서 혐오권이 상위에 있다고 했어요. 자, 왜 그래요? 자, 흡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를 이제 해결하고, 자, 혐오권은 자, 사생활 자유에 자, 플러스 생명권까지 있어요. 이제 생명권 되게 중요하죠? 그러다 보니 이제 생명권이 위에 있는 거예요. 자, 혐오권이 흡연권보다 상위의 기본권이다. 자, 이런 경우 상위 기본권 우선 원칙에 따라, 자, 흡연권은 혐오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인정된다. 네, 중요하죠, 이것도. 자, 흡연권과 혐연권. 자, 혐연권이 더 상이다. 자, 알 권리와 개인정보 자기결정을 충돌하는 경우. 자, 이건 이런 경우에 이제 규범 조화적 해석 방법을 사용했는데요. 자, 기본권 충돌하는 경우, 자, 헌법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상충하는 기본권 모두 최대한으로 기본 기능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자, 조화로운 방법이 우선되어야 한다. 자, 이게 이제 규범 조화적 실제적 조화의 방법이죠. 자, 기본권 주체의 기본권 제한하는 정도와 다른 기본권 주체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정도가 자, 적정한 비례를 유지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자, 누가, 어느, 이제, 알 권리와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은 이제, 누가 상위, 어느 기본권이 상위에 있다고 이제 볼수 없으니까, 자, 이런 방법을 택했어요. 자, 기본권 경합. 자, 아까 기본권 충돌은 상이한 기본권 주체였지만 이 기본권 경합은 동일한 기본권 주체예요. 동일한 기본권 주체가 이제 국가에 대해서 여러 기본권을 주장하는 경우죠. 자,
자, 이런 경우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제 가장 밀접하고 침해 정도가 큰 주된 기본권을 한다. 자, 하나의 규제로 인해 여러 기 자, 하나의 규제, 자, 여러 기본권이 동시에 제약. 자, 이런 경우가 기본권 경합이 되는 경우죠. 자, 기본권 경합의 경우에는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는 당사자의 의도, 기본권을 제어하는 입법적 객관적 동기 등을 참작하여 자, 사안과 가장 밀접한 관계, 그리고 침해 정도가 큰 주된 기본권을 중심으로 해서 그 제한 한계를 따져보아야 한다. 그렇죠? 사안 가장 밀접하고 침해 정도가 가장 큰 주된 기본권을 중심으로 살펴봐야 한다. 자, 학교 정화 구역 내 극장 영업 금지 규정. 자, 학교 정화 구역 내 극장 영업 금지 규정으로 제한받는 주된 기본권은 뭐냐? 자, 직업의 자유죠. 영업금지니까 여기서 이제 예술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가 동시에 제한을 받게 되지만 좀더 주된 기본권은 직업의 자유다. 자, 학교 정영역 내 극장 영업금지, 직업의 자유, 예술의 자유를 제한한다. 그러나 이제 사항 가장 밀접하고 침해가 큰 거는 주된 기본권은 직업의 자유다. 자, 예술의 자유 침해 여부에 대해서는 부가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그쵸, 아예 판단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판단을 부가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공무단인권과 직업선택의 자유의 경합. 자, 이거는 이제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돼서 공무단인권만 적용되죠. 자, 공무단인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이제 헌법소원에서 공무단인권은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하여 특별 기본권이다. 자, 후자에 적용 배제된다. 자, 그쵸. 공무원이 되는 거는 직업선택에 포함되긴 하지만 여기서 특별하죠. 다른 요건을 가져야 되니까. 자, 공무단인권은 특별 기본권이다. 그래서 직업의 선택의 자유는 이제 적용이 배제된다. 자, 이것도 같이 좀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기본권 제한과 그 한계인데요. 자, 이 입법에 의한 기본권 제한이 법률 유보 원칙 위배인지. 법률 유보 원칙은 법률에 근거한 규율을 요구하는 거라고 한데, 자, 기본권 제한 법률 유보 원칙은 법률에 의한 규율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자, 법률에 의한 것만 뜻하는 게 아니라 법률에 근거한 규율을 뜻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기본권 제한 형식이 반드시 법률의 형식일 필요는 없다. 그렇죠. 그래서 법률에서 위임을 받아서 하위 법령으로 기본권 제한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법률만에 의한 게 아니라 법률에 근거한 기율을 말한다. 자, 법률 제재보다 가볍게 하위 규칙 정한 경우에도 법률 근거가 필요한지, 자, 긍정됐다고 봤어요. 자,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된 제재보다 더 가벼운 것을 하위 규칙에 주장해서 규정한 경우라 하더라도, 자, 만약 그것이 기본권 제한적 효과를 지니게 된다면, 자, 기본권 제한적, 자,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된 제재보다 더 가벼운 것을 하위 규칙에 주장했어요. 근데 기본권 제한적 효과를 지니게 된다면, 자, 엄격한 법률적 근거를 지녀야 한다. 자,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한 제재가 이제 1, 2, 3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하위 규칙에서 4를 추가해서 이렇게 경고, 주의 이렇게 추가했어요. 자, 이렇게 가벼운 걸 추가했다고 하더라도, 자, 이렇게 추가하려면 이것도 이제 기본권 제한적 효과가 있죠. 그러니까 법률적 근거를 지녀야 한다. 이렇게 봤어요. 자, 기본권 제한의 형식상 한계로서 법률로서의 의미. 자, 법률에 근거한. 아까도 봤지만 법률만에 의한 아닌 게 아니라 법률에 근거한이라고 봤죠. 자, 기본권 제한은 법률로서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자는 기본권 제한이 원칙적으로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서만 가능하다는 것과, 자, 직접 법률에 의하지 않냐는 예외적인 경우로 하더라도 엄격히 법률에 근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이 이제 그 법률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이제 그 법률에 근거하여 하위 법령으로서도 이제 제한이 가능하다는 거죠.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규정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지 부정한 데도 같죠.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 손상하는 행위, 건전한 사회 통념에 의하면 판단할 수 있다고 봤어요. 자, 그래서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자, 기본권적 중요한 사항에 대한 입법 위배 한계. 자, 법률 직접 규율해야 되겠죠. 이런 중요한 사항은. 자, 규율 대상이 기본권적 중요성을 가질수록, 자, 그리고 공개적 토론의 필요성 내지 이익 간 조정의 필요성이 클수록, 자, 그것이 법률에 의해 직접 규율된 필요성 및그 규율 밀도 요구 정도는 그만큼 더 증대되는 것이다. 그쵸? 자, 기본적 중요성을 가질수록 법률에서 직접 규율을 해야 되고, 네, 위임은 해서는 안 되겠죠?
수단의 적합성에서의 원칙에서 수단의 의미, 최적의 수단이 아니라 이제 목적 달성에 기여하면 충분합니다. 이 수단은 수단의 적합성 원칙에 의하면 수단은 정당한 목적 달성을 위한 최상위 또는 최적의 수단이 아니고 목적 달성에 기여하는 것으로 족하다. 최적의 수단 아니다. 침해 최소성 관점에서 기부권 제한 단계. 1차는 이제 방법. 기부권 행사의 방법을 규제하는 거고, 다음에 이제 그 기부권 행사 여부를 규제해야 되겠죠. 그렇죠? 덜 침해하는 방법,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부를 규제하는 거죠. 침해 최소성 관점에서 기부권을 보다 적게 제한하는 단계인 기부권 행사 방법에 관한 규제, 이걸 먼저 하고, 이게 아니다면 이제 그 다음 단계인 행사의 여부에 관한 규제를 선택해야 한다. 기본권을 좀더더 보호해 주려는 그런 설시였어요. 국가 작용에 선택된 수단이 목적 달성을 위해 유일한 것이어야 되냐? 그건 아니죠. 네. 국가적인 있어서 취해지는 어떠한 조치나 선택된 수단은 그 달성하려는 사안의 목적에 접목하여야함은 당연하지만 그 조치 수단이 목적 달성을 위해 유일무이한 것 이럴 필요는 없다는 거죠. 임의적 규정이 가능해요. 그런데 필요적 규정을 뒀어. 그럼 최소 침해성 원칙 위배이다. 그쵸? 임의적 규정으로도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데, 필요적 규정을 두었다면 최소 침해성 원칙에 위배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생명권 제한. 그 생명권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침해인지. 생명권은 좀 특이하죠. 이건 제한한 게 없어요. 제한하면 바로 생명권 이제 박탈되는 거죠. 헌법재판소는 뭐 주로 우리 본질적 내용에 대해서 이제 절대설이랑 상대설로 나눠져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주로 절대설을 많이 취하지만 이 생명권에 대해서 상대설을 취했어요. 그래서 기본권 제한이 가능하다고 봤는데 그렇다면 이제 생명권에 대한 기본권 제한은 결국 생명권 박탈로 가죠. 그럼 본질적 내용에 대한 침해냐? 근데 아니었죠. 이게 헌법재판소는 원칙적으로 기본권이 해당되는데 제한은 기본권 본인이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생명권의 제한에 관하여 그 제한이 정당화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생명권 박탈이 초래된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수 없다. 이렇게 헌법재판소가 설시했습니다.